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다소 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7.2도, 구미가 26.4도, 울진 28.8도 등 24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13도 등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 등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는 일요일에 비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부도가 나는 골프장들이 많아지면서 회원권 피해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도가 난 한 골프장의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건설사가 피해를 책임지는 대신 회생 절차를 악용해 헐값에 골프장을 인수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경북의 한 골프장. 547억 원이나 되는 골프장 회원권 반환 시점이 된 5년 뒤 부도가 났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주인 행사를 하던 골프장 시공사인 한 건설사는 이 무렵 갑자기 행동을 바꿉니다. 사훈이라든지 이런 걸 건설 거를 이나 뭐 단결인가 뭐 이런 거를 갖다 걸더라고요. 갑자기 사훈 걸어놓은 것도 사훈도 다 떼시더라고요. 그것도 떼시고 우리도 받을 돈이 있는 엄연한 극우야 하면서. 이 건설사와 골프장 사이에는 이상한 점들이 여럿 발견됩니다. 이 건설사는 골프장 건설 계약을 맺기 1년 전인 지난 2007년부터 골프장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500억 원 정도를 빌릴 때 보증을 서기도 했습니다. 골프장의 주주회사는 모두 세 곳인데 세 곳 모두 이 건설사의 아파트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이 건설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빌리거나 연대 보증을 제공받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건설사가 사실상 골프장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 건설사는 회생 절차 중에도 190억 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으면서 528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1순위 채권자가 됐습니다. 600여 명의 골프장 회원들은 골프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 건설사가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변하면서 자신들의 회원권 가치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출자 전환된 회원권은 빚더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가산 노블리자 똑같은 형태의 그 회원들이 회원권이 그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건설사가 회원권의 가치를 없앤 뒤 헐값에 골프장을 인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회원권을 분양하고서 나중에 그 회생 절차에 넘어가면은 그 사주의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 결국 그 이 면제부가 제공되면서 또 그 골프장을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는 자신들은 골프장 경영과는 아무 관계 없는 순수한 피해자라며 회생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1996년 12월 내연녀 남편을 살해하고 1년 4개월 뒤 일본과 중국으로 밀항한 뒤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귀국했다 붙잡힌 41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일본 밀항 시점인 지난 1998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정지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도피했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빠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2살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업체에서 일하던 조 씨는 지난 2008년 조희팔 범죄 수익금 1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기 피해자들의 회복 기회를 빼앗은 만큼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대구와 경북지역 실업률이 2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실업률은 4.7%로 전달보다 0.7%포인트 떨어졌고 경북은 3.3%로 전달보다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선과 해운 등 업종 구조 조정의 여파로 기업마다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 실업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5분쯤 경주 월성 1호기에 원자로 냉각재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 고장으로 원자로 보호 신호가 자동으로 작동돼 원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